이게 결혼 말고 동거잖아. 네. 이거 끝나면 뭐 동거 말고 결혼 뭐 해가지고 시즌2로 동거 말고 결혼. 어. 그럼 상미 씨는 동거의 장단점 약간 장점 궁금하긴 해. 또래니까 또 궁금한 게 많을 맞아. 수 있겠네. 배치 초롱초롱해. 확실히 이렇게 동거라니까 이 나중에 그러니까 헤어지는 게 단순히 헤어짐이 되는 게 아니라 이혼처럼 돼요. 아 집도 묶여 있지. 그렇지. 막 같은 집에서 그냥 가볍게 월세로 살다가 헤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집을 제대로 해가지고 한 번씩 그러겠다. 성우랑 막 엄청 대판 싸웠을 때 둘 다 헤어지고 싶은데 야, 아 그럼 집은 어떻게 정리하지? 차는 어떻게 정리하지? 우리 그럼 여기에 들여져 있는 빚은 어떻게 정리하지?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돼 있어서 솔직히 너무 커졌고 그래서 헤어짐이 그렇게 쉽게 안 돼. 진짜 저거 공감하는 게 오늘자 기사로 뭐가 나오냐면 이혼도 미루고 있대요.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공동명의로 돼 있으니까 이혼도 요즘에 미루는 추세니까 뭐 비슷하겠지. 오늘 집이 왜냐면 공동명의니까. 근데 뭐 이해가. 이게 다 부담으로 느껴지잖아 사실. 깊으면 깊어질수록 그래가지고 그래서 더 결혼에 대해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상미 씨가. 근데 난 좋은 게 더 많아. 진짜. 약간 동거의 장점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동거한 지 1년 조금 넘었거든? 동거 일단 진짜 너무 좋은 거는 매일 볼 수 있다는 거야. 근데 또 얘가 살짝 한 7시간 정도 외출을 하잖아? 마음이 너무 헛헛해. 아 진짜. 허하다는 거 진짜 좋아한다. 그러니까 공허하다는 거야? 진짜 공허하고 그거를 제가 몇 번 느꼈어요, 진짜. 아 붙어있다가 떨어지니까? 붙어있다가 떨어지니까. 아, 사랑둥이네, 진짜. 그 진짜 사랑둥이다. 사랑이 진짜 많네. 그리고 일단은 심심할 틈이 없고 같이 있으면? 네. 그러니까 그런 건 그렇겠다.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도 같이 합치니까 조금씩 수월해진 부분 같은 것도 있고 그거는 본인만의 생각 아니에요? 억울합니다. 아니, 호텔은 양쪽이 똑같을 때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? 아 근데 제가 수입이 조금 더 있거든요. 지금이 좀 그런 거고 이 집은 6개월 이상 끝냈네. 이 집은 굳이 따지자면 제가 한 100만 더 했죠. 웃기지 마세요. 결혼하기 싫다 진짜. 결혼하기 싫다 진짜. 나 마음 바뀌려 그래. 나 그만 싫어. 야 오늘 네 편 다섯 명이나 했어서 좋겠다. 진짜 얼마나 좋은 친구들이냐. 맞아. 한창 진짜 저런 거 얘기할 나이다. 33, 4, 5. 맞아. 그렇군. 재밌다 이런 얘기.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언제 들어? 네, 진짜 없어. 근데 진짜로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. 동거로 1년 넘게 사는 거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어. 오래 사겼다고 되는 게 아니야. 맞아, 맞아, 맞아. 만약에 이렇게 나중에 결혼하시기 전에 이렇게 동거를 해보고 결혼하실 거예요? 아니면 그냥? 와, 그거 너무 궁금하다. 또 이것도 인터넷에 되게 많이 올라왔잖아. 동거를 해보는 게 막 좋다, 좋다, 안 좋다 막 그런 거 댓글들도 막 많고. 맞아, 맞아. 그냥 바로 결혼해. 그냥 바로 결혼해. 야, 그럼 너도 후회하는 거 아니야 지금? 야, 바로 결혼해. 나는 왜 동거를 했냐면은. 이렇게 동거하면 무조건 결혼할 줄 알고 한 거야. 아. 그러니까는 그냥 한번 살아보고 강 보고 하자라는 건 아니라 정말 0.0001%도 없고 애초에 확신이 없었으면은 저는 절대 제가 오히려 더 시작 안 했을 거예요, 진짜. 그러니까 결혼을 못해서 지금 결혼 동거를 하고 있는 건 거야. 맞아, 성호 씨는 맞아. 빨리 결혼하고 싶지 지금 성호 씨는. 동거를 위한 동거는 아니다, 절대로. 맞아, 맞아. 그래서 나는 동거 찬성 쪽이긴 해. 나도. 아, 내가 이 사람과 진짜 결혼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. 그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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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. 아부자비로 안 되고. 그러면은. 한정. 맞아, 맞아. 그럼 그거 딱 이 생각이 맞는 거야. 평생 살아야 되는데 작은 거 하나가 쌓이면 사실 맞아. 쉽지 않아서. 그게 이제 동거가 남의 얘기로 들을 때는 아 그런 그런가 보다 하지만 좀 이게 막상 나한테 다가오면은 쉬운 문제는 아니야. 맞아, 맞아. 아 진짜. 근데 이게 취지가 그럼 어쨌든 결혼을 위해서 동거를 해보는 그런 취지 아니야? 그지. 생각해야죠. 해야지. 어떻게 그렇게 안 하니? 네, 확실히 보면은 오늘 하고 싶어해. 맞아, 맞아. 그치? 항상 그런 말을 했었던 것 같아. 성우는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. 그냥 아 이쯤 되면 결혼해야 되고 이만큼 사귀었으니까 결혼하고 애기도 이쯤 되면 이제 낳아야 되고 막 이쯤 되면 이제 뭐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이런 그냥 보수적인 친구. 이쯤 되면이 중요하네. 이쯤 되면 아주 중요해. 상민은? 저는 딱히. 그럼 언제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?
만약에 한다면? 전 솔직히 말하면은 죽을 때까지 안 하고 싶은데 결혼은 아니 여기 아니 해보지도 않지 않은데 이게 맞는데 와 비혼을 못을 박아버리시네요. 아 근데 친구답게 저런 얘기 들으면 좀 약간 당황스럽겠다. 안 헤어지고 결혼을? 그러니까 이렇게 동거로. 이런 동거로. 아, 왜냐면 제가 아기를 낳을 거면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또 아기 계획도 없어서 그럼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데 근데 이제 성우가 원하니까 또 내 멋대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언젠가는 해야 할 건데 그게 최대한 미뤄졌으면 좋겠다는 거지. 그러면 그 자녀 계획이 생길 때쯤 결혼하고 싶겠네. 차라리. 그죠? 그럼 이제 하기 전에 계약서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뭐 묶는다든지 계약서 한 묶는다든지 계약서 한 그런 느낌으로 야 그럼 결혼해줄게 무서워! 그냥 결혼해줄게 저는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럼 만약에 여자친구가 나중에 생기거나 있을 때 그분이 만약에 비혼을 원해 저처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? 와 어렵다 나는 못할 것 같아 비혼이라 그러면 결혼 좋아 나 결혼 사랑해 너무 진짜로 나 너무 추천하고 너무 장려해 나 그 제도가 좋아 이 정도는 뭐 하나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? 나 진짜 홍보대사 시켜줘 결혼 홍보대사 채널 A 자체 쪽으로 뭐 이거 하나 시켜줘요 결혼 홍보대사를 시켜주시면 뭐 무슨 거마비 받지 않겠습니다 그냥 예 목적으로만 하겠습니다 목적으로만 좋습니다 네. 아니면 뭐 진짜 밥이라도 시켜줘 저녁에 와 어렵다 쉽지 않아. 이거 진짜 쉽지 않아. 말도 만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. 그러니까. 아, 근데 만나고 이제 난 결혼을 하고 싶은데 그때 알게 된 거야? 비혼주의였다라는 거야? 아니. 진짜? 처음부터? 처음부터. 근데 나는 나랑 만나면 비혼주의도 바뀔 것 같은데. 잘하신다. 여기 자기 확신 한 명 더 계시네요. 실버라이트. 실버라이트. 멋있다. 굳이 얘기 안 해도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저를 깔아내렸네 그러니까 너는 왜 3년을 못 바꾸냐 12년째 돌려가네 때를 쓰는 게 아니라 말로 하는 게 아니야 보여주는 거야 아무튼 죽여야지 형 마음 야 근데 멋있다 자신감 멋있어 나도 나랑 결혼하고 싶거든 상미 친구들이랑 만날 때는 그런 얘기는 안 해? 그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 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미 지인 제 지인인데도 어떻게 보면 상미 좀 얘기를 편을 많이 편이라기보다도 좀 의견을 좀 이렇게 되잖아요 그 친구만은 더해요 그러니까는 나를 도와주는 친구는 좀 아무도 없어 그 상미 친구 중에 당연히 진짜? 더하겠지 당연히 성우 씨 편이 없네? 아니 저희가 가서 한번 만날까 봐요 우리가 편 들어줘야 돼 네, 저희가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랬구나 나는 안 그럴 반대일 줄 알고 오늘 나 상미 씨 많이 들어줬지 나는 이럴 때라도 이렇게 들어주는 거지 자기 눈물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1일 정도 찡끗했어 진짜 근데 이거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그냥 결혼한 것처럼 살고 있어서 그러는 것 같아 오히려 그래서 그냥 더 딥하게 둘이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누나가 자녀 계획이 생기느냐가 왜냐면 지금이 왜냐면 결혼이랑 다를 게 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럼 모르겠어 나는 아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나는 그것도 잘 모르겠어 상미 마음을 그게 찐 100%의 마음인지는 모르겠어 상미 씨 결혼 결심의 큰 변수는 아이네요 아이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에 너무 사실 부족한 게 없으니까 그 이상으로 바라지 않게 되는 것 같아 진짜 과연 자녀를 가질 마음이 있을 때 결혼을 근데 이렇게 할지. 24시간 붙어있어도 사람 마음을 모르는 거 진짜 몰라 이렇게 가까워도 이렇게 가까워도 진짜 모르겠대 마음을 맞아 그러네 어렵다 어려워 어떡하냐 어떡하냐 우린 갑자기 이제 오르지도 못했는데 오늘 보니까 좀 홍광이가 몇 이렇게 멘트를 하는 게 좀 이게 꽂혀가지고 명언이었어 어떻게 내가 상미한테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건 내가 진짜 하고 싶어서 모든 거는 성격마다 유형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나 같으면
사실 처음에 뭐 물론 나도 하고 만약 결혼을 하고 싶어서 얘기했어. 근데 상대방이 부담을 조금이라도 느끼면 그 뒤로는 절대 안 해. 안 하지. 기다려. 밀어붙이면 안 되는 거. 계속 기다리면서 오히려 말 없이 노력을 하겠지. 나랑 결혼을 하고 싶어 하게 만들고 있구나 라는 노력을 하면서 결혼 얘기가 나올 때가 되는데 안 하네. 아,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난 좀 더 기다릴 것 같아. 그러니까 부담을 주는 순간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것도 부담이 처음 딱 느끼면 더 그게 얘기할수록 부담으로 더 느껴서. 맞아. 사실 이 둘 관계가 자연스럽게 서로가 그런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할 나이고 나이기도 하고 네, 이만큼 만났기도 했고 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. 네.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또 한 번 그 워딩으로 안 그래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한테 결혼 뭐 이러면은 약간 그게 결론 같아 보이잖아. 그러니까 좀 더 자연스럽게 상미도 자연스럽게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그래도 주면 진심 어린 조언들을 해주시네요. 생각해보니까 제가 밀어붙인 거에 대해서 결혼식도 그렇고 식장에 뭐 거의 반강제로 가자고 하고 그리고 우리 이날 이날 부모님 만나서 이제 결혼한다고 얘기 말씀드리자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좀 상미가 좀 많이 좀 숨 막혔을 것 같긴 해요. 너무 그렇게 밀어붙이면 안 될 것 같아요. 저 좀 그게 좀 반성이 되네요 지금. 네. 근데 뭐 이거는 웃기려고 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다리다가 진짜 그게 뭐 한 10년 돼버리면은 사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지. 난 그렇게 생각해. 결혼은 일방적인 게 아니니까 나는. 그치, 혼자만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야. 기다려야지 뭐. 그 10년 기다려달라면 기다릴 수 있어? 그 10년 기다려달라면 기다릴 수 있어? 근데 일단 정자로 얼려. 근데 일단 정자로 얼려. 아 자꾸 얼리고 묶고 난리 났어 지금. 아. 이 아이돌들 지금 어떡할 거야? 그럼 건강한 거야. 지금 얼려놔. 그럼 자신감 생기지. 12년도 가능해. 어? 만약 기다려줄 순 없는 사람인 것 같아. 난 확실해. 그건 확신한 것 같아. 근데 아무튼 좀 잘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네. 그래. 응원할게. 정말. 뭐 좋은 결실 있고 결혼을 답하는 건 아니지만 둘에게 좋은 결실이 되면 좋겠네. 맞아.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. 약간 주변 사람들 눈을 의식해서 또 선택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, 사실. 딱 둘의 선택이 제일 중요하니까. 진짜. 그 둘을 보면서 맞아. 되게 많이 생각이 돼. 우리의 각자의 이제 앞으로의 그런 많은 걸 느끼게 사람도 되는데? 그렇고. 보기 좋아, 진짜 둘은.